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브랜드 언프리티 랩스타와 신님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비치박스입니다. 비치박스! 어머, 오해하지 마세요. 브라운 홀릭이에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제품은 언프리티 랩스타 화장품 온라인 몰과 전국 원더플레이스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고요. 이 박스 속에는 신님이 데일리로 좋다고 생각한 4가지 제품을 패키지만 신님 한정판으로 바꿔서 디자인해서 담았습니다. 안에 스티커는 선물이에요. 오늘은 이 박스 속 제품들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먼저 해본 뒤 뒤에 응용 버전도 알려드릴게요. 블루로 염색했는데 좀 앞머리가 빠꾸 같지 않아요? 오늘도 이상한 마스크팩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할게요. 퓨어 스마일은 참 신기한 디자인의 마스크팩을 참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을 떼어낸 뒤 간단하게 크림으로 수분 보충을 해주고요. 세리미가 추천한 이상한 블러 크림을 바르는데 난 왜 때가 나올까? 왜 때가 나올까? 꽂았네, 꽂았어. 때를 떨어내고 컨실러를 꺼내드렸어요. 오늘은 더샘 리퀴드 타입을 꺼내볼게요. 컨실러 브러쉬로 다크와 코 주변, 얼굴의 잡티 등을 얇게 가려줄 건데요. 역시나 왼쪽과 비교하면 큰 차이죠. 이렇게 커버를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훨씬 더 고른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제가 컨실러를 파데보다 먼저 하는 이유랍니다. 다음은 물에 불려서 꼭 짠 똥퍼프로 파데를 발라볼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는 스펀지 자체가 파데 흡수를 너무 많이 해서 잘 안 발리는데요. 이렇게 적셔서 꼭 짜고 나면 1.5배 정도 크기가 커지면서 파데를 찍어 바르면 물을 막 뱉으면서 발리는 느낌이라 되게 좋더라고요. 불린 퍼프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파데 양 조절만 잘해주면 엄청 쉽게 잘 발려요. 땡미라클이랑 궁합이 좋네요. 종종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것도 빨 생각하면 정말 빡친다. 세리미가 빨겠지 뭐. 다음은 파우더를 발라볼게요. 브러쉬에 둥글게 발라서 피부를 슈슈슈슈 다람쥐 꼬리 때리듯이 털면서 픽스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비치박스템을 꺼내볼 시간이에요. 컨투어를 한번 꺼내볼까요? 아, 뭐 제 영상에 하도 많이 나와서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죠. 턱 라인과 얼굴 외곽 부분을 위주로 자연스러운 쉐딩을 넣어줄 건데요. 특히 턱을 할 때는 얼룩지지 않게 귀나 목 부분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코 쉐딩을 할게요. 눈썹 앞머리 부분과 코끝 부분은 조금 진하게 잡고요. 콧대와 눈두덩이 부분은 은은하게 그림자를 주면서 콧대가 높아 보이게 입체감을 더해줄 거예요. 저는 팔레트의 가운데 색깔이 코 쉐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라이터. 원래 여기 내장용 하이라이터가 사실 들어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따로 팔면 안 살 것 같은데 내장돼 있으니까 하이라이터 찾기 귀찮은 날에는 그냥 무난하게 발라요. 오늘은 신님 박스 영상이니까 요거 그냥 써볼게요. 이 붓도 오늘 방구 냄새가 나네요. 자, 다음은 신님 초이스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블링블링한 피치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데일리로 좋은 약간 주황빛이 감도는 피치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 하이라이트 넣어줄게요. 특히 눈두덩이 가운데는 몇 번 더 톡톡톡 덮어서 쌓아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신임 초이스 브라운 섀도우를 음영으로 넣어줄 건데요. 얘는 진하게 덮이기보다는 은은하게 밀착되는 되게 폭신폭신한 질감이에요. 브러쉬로도 좋지만 손으로 바르면 더 은은하게 밀착되더라고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넓게 발라주세요. 마지막 신님 초이스 아이템은 제 영상에 몇 번 등장했던 스틱 섀도우인데요. 점막 부분까지 빵짝빵짝하게 발라서 언더에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눈물이 고인 것 같은 그런 청순한 느낌? 다음은 뷰러를 해보겠습니다. 화장대가 하도 더러워서 다른 뷰러를 못 찾겠어요. 그냥 저번에 쓰던 미샤 브러 꺼내들었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눈꺼풀을 위로 살짝 들면 나오는 점막 부분을 젤 아이라이너로 메꿔줄 건데요. 속눈썹 사이사이도 톡톡 메꾸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살짝 빼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마스카라로 해볼까요? 오늘은 세리미가 알려준 방법대로 써볼 거예요. 자, 뷰러가 잘 되었으면 먼저 세리미 아이템 1번 마스카라 픽서를 잘 발라서 컬링을 유지해주고요. 2번 아이템 섬유질이 들어있는 마스카라를 그 위에 덮어 속눈썹을 연장해준 뒤 마지막으로 검정 마스카라를 덧발라주면 그녀의 비법대로 저 같은 짧고 없는 속눈썹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답니다. 양 옆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나무 면봉을 살짝 분질러서 나오는 뾰족한 가시 부분으로 파리 다리처럼 뭉친 부분은 살짝 뜯어내줄게요. 다음은 언더 속눈썹도 길이가 길어지라고 2번 마스카라를 바른 뒤 미세한 마이크로 마스카라로 살살살 검정을 칠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파란 머리라서 그냥 회색으로 그리고 다녀요.
먼저 그리고 싶은 아웃라인을 잡아준 뒤 봉에 달린 스머지 스틱으로 톡톡톡 채워줄 건데요. 그냥 일반 파우더 타입 아이브로우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블렌딩이 필요한 부분은 솔로 쓱쓱 지워서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BH박스로 완성된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눈화장이 내추럴하기 때문에 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선택하시면 쉽게 메이크업이 완성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레벨 3 정도 씬립박스 메이크업이었다면 이제는 레벨 9짜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사이코틱한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파랑에 좀 빠져있어요, 제가. 눈두덩이 가운데를 톡톡톡 찍어서 펴발라줄 건데요. 약간 약쪽 옆으로는 브라운 섀도우를 진하게 발라서 음영을 잡아주세요. 브라운과 파랑은 약간 민트초코를 연상시키는 궁합이죠. 언더에는 좀 더 핑크빛이 많이 돌게 해볼까요? 올해 트렌드가 분홍 파랑이죠. 저 분홍은 싫어하지만 파랑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감정이 말랑꼴리해지더라고요. 오로라 스틱으로 촉촉하게 라인을 잡아준 뒤 핑크 섀도우를 덧발라주면 착착 잘 붙어요. 블러셔도 더해볼게요. 상여자 팔레트의 모든 컬러를 막 믹싱해서 왕브러쉬로 은은하게 블러셔를 더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룡점정 유니팝콘의 보라보라 속눈썹 끝부분만 잘라서 눈꼬리에 붙여볼게요. 이제 입술을 바를게요. 파란 눈화장에 어울리는 베이비한 핑크 컬러를 선택해봤어요. 브러쉬로 뭉치지 않게 고루고루 펴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님의 BH박스와 몇몇 아이템들을 활용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활용도 높은 데일리 아이템들로 구성된 신님의 BH박스. 이 눈부신 다이아몬드 상자. 앞을 볼 수 없는 스티커. 여러분들도 너무 갖고 싶지 않나요?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쪽 아래 삼각형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등 SNS에 Amplitude Rapstar, BH박스, 씬님박스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리뷰를 올려주시면 저도 막 찾아가서 즐겁게 구경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